안녕하세요. HLB 이뮤노믹의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먼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여기 상단에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새롭게 디자인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내려서 ITR이 있죠. 여기 G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 관련된 것이고 1000, 1001 이렇게 있고 Phase 2 Preclinical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6000, 7000 이렇게 추가가 된 걸로 보이는데 6000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단계입니다. Ongo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다음이 Preclinical이잖아요. 7000 같은 경우에는 프리클리니컬이 컴플릿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냐? 임상 1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임상 1상은 권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인터널 디벨롭먼트고 요거는 이제 인터널이 아닙니다. 7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응증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블래더, 방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방광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전에 봤던 이제 부신이 있고요. 여기는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이 있고 수질, 피질. 수질은 안쪽을 뜻하는 것이고 피질은 이제 바깥쪽입니다. 그다음에 밑에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방광으로 이렇게 수뇨관이라고 적혀 있는 이쪽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점막, 그다음에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방광에 오줌을 저장해 놨다가 소변으로 배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광은 왜 발달했냐라고 했을 때 육상동물 같은 경우는 소변을 바로 흘려보내면 이 포식자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쉽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모아서 싸는 그런 방광이 발달하였다고 생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줌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뭐 암모니아 이런 노폐물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아미노기 NH2 여기에 떨어져 나가고 이게 이제 암모니아가 되는 거거든요. 단백질을 대사 할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독극물, 그러니까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요소로 바꾸어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모든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량의 암모니아도 그대로 오줌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요소가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독성을 줄이기 위해서 요소를 바꿔놨는데 세균이 이걸 다시 분해를 하면은 암모니아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더 축적된다고 합니다. 찌린내가 이 이유라고 하고요. 암모니아는 NH3이고 여기 가운데가 있는 게 질소 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H 이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보면은 이제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은 이 암모니아도 물과 같은 극성 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결합으로 이제 물에 잘 녹게 됩니다.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고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났을 때 물을 뿌리면은 냄새가 줄어드는데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가지고 이제 냄새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다시 물이 증발하면은 냄새 나겠죠. 자, 아무튼 우리 오줌에는 이제 암모니아가 있고 그것을 요소로 바꿔가지고 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 배출하는 이유는 이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그러니까 알칼리성 물질이거든요. 단백질을 매우 잘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가 독극물이니까 뭐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면은 이제 여기 블레이더라는 게 방광이라는 뜻인데 여기 관련해서 프리클리니컬까지 했다고 합니다. 70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면은 보면 IM 텍스트 블럭이라고 합니다. 뭐 클릭하라고 하고 이거 홈페이지 편집자가 편집을 하다 말았네요. 600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 설명이 있죠.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요것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요소는 유레아라고 하는데요. 오줌은 유린이라고 합니다. 앞에 UR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페닐케톤 요증도 여기 뒤에 보면은 유레아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스펠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요증입니다. 요. 그래서 이제 페닐알라닌 여기에서 티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도파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 페니알라닌이 특정 아미노산을 분해하지 못해가지고 이 부산물이 오줌으로 배출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여서 PKU라고 하는데 이 U가 이제 오줌이랑 관련돼 있다. 잠깐 복습하면은 이제 벤젠 고리에다가 수산화기를 붙이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타이로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산화기를 붙이는 것은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하이드록실레이스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아밀라제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데 거기 붙어 있는 이거 효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설명에는 하이드록실라제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아밀라제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이제 발음을 했고요. 뭐 레이스라고 해도 됩니다. 페티캐뉴온 요증은 이 효소가 없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페니알라닌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대사에 이제 필수적인 건데 요것들이 이제 티로신으로 바뀌고
다른 단백질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BBB라고 하는 뇌 혈관 장벽이 있는데, 요걸 뚫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페니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지금 뇌 장벽을, 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뇌에 쌓이게 되면은 뇌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식이요법 같은 것을 써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바로 검사를 하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단백질 같은 것을 이제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게 이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페니알라닌, 요 효소가 있을 때는 티로신을 바뀌어서 괜찮은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티로신을 바뀌지 못하고 요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뇌에 쌓이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게 바로 페니케톤 요증이었습니다. 이제 오줌은 콩팥을 거쳐서 방광에 저장돼서 요도를 지나서 몸 밖으로 나오는데, 요소로 어떻게 바뀌느냐? 오줌에는 이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요소는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에서 탈아미노 과정을 거치면은 여기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요거를 간에서 요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 최종 분해 산물이고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서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암모니아는 NH3였잖아요. 요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줌에 이제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소량이고요. 대부분 96%는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물이 있고 요소가 있으니까 이게 녹아 있겠죠. 물이랑 요소가 녹아 있는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방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요거겠죠. 요거를 노려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환자의 90%는 5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40세 이하는 드물다 하고 나이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3, 4배 정도 발병 위험이 높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직업들, 고무, 석유화학, 가죽, 화학물질, 도로, 인쇄재료, 페인트, 이런 직업에서는 발생 위험이 높고, 그 다음에 흡연은 뭐 엄청 안 좋죠. 아무튼 3배 이상. 아, 이상이란 말은 없네요. 3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배뇨랑 관련해서는 빈뇨, 자주 소변을 보고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렵고, 이런 배뇨시 통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혹시 나도, 막 나도 왠지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방하고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느냐? 수분 섭취를 이제 많이 하면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2.5리터 이상. 우리가 이제 큰 이제 페트병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2리터짜리. 이거 하나 정도 먹으면은 되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재발을 줄인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하고, 그러니까 뭐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잘하고, 금연하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많게는 10배가량 증가시킨다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개수, 기간, 흡입 정도의 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생기느냐? 내부의 상피세포에서 처음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고요. 90%가 이행세포에 해당한다고 하고, 6~8%가 편평, 나머지가 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제 특정 산업, 화학물질, 아까 봤던 그 직업들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이제 안전 법률 덕분에 매우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ITI 100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방광 쪽에 인터널 디벨로먼트, 프리클리니컬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임상 1상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보면은 가장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것들을 보면은 ITI 1000입니다. 요게 이제 페이스 2가 인 프로세스. 거의 이제 80~90% 끝났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본적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뭐 여러 가지 추가도 됐네요, 이번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